자,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2월 20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강연에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입니다. KTX 광명역 대회의실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시장 트렌드를 알아야 수익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함께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연회마다 많이들 오시는데 이번에 또 대회의실 많이 크게 준비를 했으니까 오셔서 좋은 시간 함께 나누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후 4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현황판 한번 같이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중국 증시가 장중에 뭐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장 마지막에 다시 한번 좀 돌아서면서 0.2%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니케이도 0.5%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그리고 지금 환율이 1123원 92전을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뭐 글로벌 증시도 오늘 평이한 흐름이 좀 나타났다. 뭐 그렇게 볼수 있겠죠. 평이한 흐름이 나타났고, 뭐 지금 이슈가 될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뭐랄까, 이제 포커스가 좀 맞춰지고 있다. 뭐 그렇게 보는 게 맞겠고요. 다른 여타 이슈가, 뭐 지금은 증시에서 큰 움직임 자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뭐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장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시장은 의미 있는 자리까지 일단 올라왔다. 이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일 말씀드렸던 포인트까지 한번 더 쳐주면서 올라왔는데, 지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시면 앞에서 우리가 바닥권력을 다졌던 요 자리, 요런 자리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요런 자리까지 한번 다시 올라왔고, 뭐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오늘 올라왔던 거에 대한 의의는 분명히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매물권력들이 사실 상당한 악성 매물들이거든요. 그것도 투매도 이렇게 형성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돌파해서 올라가줘야 돼요. 그 올라가는 오늘 어느 정도의 시발점적인 역할을 했고, 그리고 수급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외국인들이 오늘 4,300억 원 가까이 동시호가 때좀더 매수가 들어왔는 것 같은데 들어와줬고, 그죠? 마지막까지 상당히 분발했습니다. 거기에 뭐 기관은 따라주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고, 투신은 오늘 매도를 좀 쳤죠. 최근에 투신은 계속적으로 매도를 좀 치고 있어요. 뭐 이것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펀드, 그 이름을 까먹었네요. 갑작스럽게 생각이 안 나요. 그 펀드 환매에 대한 물량 자체가 나오면서 지금 매도 포지션이 좀 잡혔는 부분일 수도 있고, 또한 가지는 얘네들이 이제 2월달 지금 요번 주하고 다음 주가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교체하기 위해서 선 작업을 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두 가지를 한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투신도 매수를 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아직까지 투신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일단 올라온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데, 투신에 대한 매수가 조금 더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오늘 외국인, 연금기금도 오늘 매도가 조금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시장에서도 한번 어떤 변화가 좀 이루어질지 좀 보셔야 되고, 이 정도까지 한번 뽑아냈으면 지금은 시장을 좀더 긍정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삼성전자가 오늘 2%, 그리고 SK하이닉스도 2% 올랐는데, 자, 일단 삼성전자가 2%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과연 이것이 내일 신제품을 발표하기 때문에 신제품 효과로 인해서 오늘 오른 것인지, 아니면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오른 것인지, 그것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거든요. SK하이닉스하고 같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쪽에 획일적인 사고를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좀더 감안한다면, 좀더 내일 시장까지 한번더 확인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하방은 2150까지 열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열려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제 입장에서 조금 불안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적으로 좀 드리는 거예요.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보시더라도 올라갔던 종목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지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올라간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쉬어가거나 또는 조정을 보이거나
이런 양상이 좀 많이 나타났고, 어제 오늘 지금 오른 종목군들을 보면 대부분 다 이제 낙폭과대, 상당히 빠져있던 종목군들이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한 번씩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수 패턴으로 한번 같이 본다면, 지금 종목군들이, 오르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이런 위치에 있는 종목군들이에요. 네. 차트를 본다면 이렇게 바닥권역에서 이렇게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자리들에서 오르고 있다는 거죠. 요렇게 있다는 종목군들이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오른 종목군들 차례대로 한 번씩 여기 있는 위치대로 한번 같이 보시면, 뭐 한창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자 갑작스럽게 이제 바닥에서 물론 튀긴 했고요. 그리고 여기 UTI, 뭐 애플 CNC 이런 것들도 바닥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돌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가 권역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패키지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지금 DNT, 뭐, 이런 것들도 바닥에서 한 번씩 들어주는 거거든요. 캠트로닉스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런 매물 권역이 닫혀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건 이제 흐름 자체가 후순위였잖아요. 지금까지 넘어갔던 종목이나 넘길 수 있는 종목을 봤던 거고, 그런 종목권들이 지금 시장을 이끌어왔고, 근데 지금 오늘 시장, 어제 시장에서 올랐던 종목군들은 좀 더 많이 빠져있던 종목군들,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갑작스럽게 들어주는 이런 거는 사실상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전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들어와서 먹는 거 말고 전일 미리 사놨다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상 그게 엄청 어려워요. 그게 여기가 바닥인 것이 여기서 횡보를 이만큼 붙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는 거 검색을 해서 잡히는 것과 여기에서 검색을 해서 잡히는 것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도 한 달 지난 거잖아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은 좀 더 순환매,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더 우선시되는 시장의 분위기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물론 넘어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세까지 왔지만 한 번만 더 확인해보자. 여전히 하방은 열려있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한번 같이 보면 일단 오늘까지 반등이 올라오면서 어제 750, 755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포인트까지 한번 올라왔어요. 지금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도 어느 정도에 대한 변화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 뭐 올라가 버리면 쫓아가면 되는 거고요. 근데 굳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상투를 잡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는 좀 더 기억을 하고 있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삼성전자 내일 신제품 출시 혁신일까? 라는 부분인데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내일 4시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전 11시 요거 아까 전에 시차를 한번 또 계산을 한다고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새벽 4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4시인데 여기 두 개를 발표해요. 첫 번째는 이제 갤럭시 10을 발표하고 두 번째는 이제 폴더블 폰, 이 두 가지를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에서 얘기하는 것이 폴더블 폰은 살짝 공개만 하겠다. 대부분 다 이제 10에 대해서 그러면 좀 더 포커스를 맞추겠다라는 뜻으로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어제 했던 내용을 좀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UTG라고 했잖아요. 울트라 C 글라스, 그 CPI. CPI에서 이제 UTG로 넘어가는데 어제 댓글에도 어떤 분이 달아놓으셨던데요. PI하고 CPI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폴리이미드 필름이고 CPI는 투명한 폴리이미드 필름입니다. 요거는 제가 전에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겠고, 이 UTG 같은 경우에 이제 울트라신 강화유리, 그리고 얇은 강화유리를 뜻하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내년부터는 바꾸겠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폴더블 폰을 이번에 발표가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시장 반응은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미리 예상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임직원들은 알고 있을 거라네요. 어떻게 발표가 될 것인지를. 그러면 CPI로 했을 때도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한 정도를 발표를 할 확률이 높다. 대신 가격은 높겠죠. 대신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가 변화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번에 10주년으로, 갤럭시 10주년에 맞춰가지고 10을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온 결과는 지금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 상당 부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이제 이미지 센서. 그래서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이제 OIS라고 해서 손떨림 보정 장치를 만들거나 AF, 뭐 오토 포커스 만드는 종목군들이 지금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그런 종목군들이 내일도 한번더 이에 따른 기대감의 시세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오늘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지금 자리에서 이걸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옵트론텍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이런 종목군들도 제가 12월 달, 그리고 11월 달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지금 여기 넘어왔는데, 지금 이런 종목군들이 이미지 센서 관련이고, 또 홀센서, 뭐 이런 관련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파트론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넘어왔어요. 지금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그리고 지금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라든지, 작은 걸로 본다면, 그럼 뭐 얼마 전에 성우전자 얘기하던데, 성우전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캠시스, 그죠? 이런 종목 많이 넘어왔거든요. 결국에는 카메라 모듈, 그리고 뭐 지금 스마트폰 관련, IM, 이런 것좀 움직이죠. 이런 쪽들도 내일 시장에서 반등이 좀 나타날 수 있고, OLED 장비주들도 여전히 그에 따른 폴더블 관련주들에 대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라는 부분, 그 부분도 좀 명심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화장품은 살아있다. 건데, 아, 화장품 이렇게까지 셀까? 그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됐던 부분이고, 오늘까지 저렇게 올라가는 걸 봐서는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정보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발표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저렇게 통으로 다 같이 못 올라가요. 지금은 통으로 올라가거든요. 지금 보면 오늘 토니모리, 아모레퍼시픽, 지금 여기에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리아나 한국화장품, 뭐 지금 LG생활건강까지 오늘 다 올랐는데, 이렇게 오르는 걸 봐서는 중국과의 뭔가 또 다른 관계적인 부분에서의 개선이 나타난 게 높다. 그렇게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바닥은 확실하게 넘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더 추세 상승에 대한 초입고금까지 올라왔는 화장품주예요. 저는 이 화장품주들 뭐 여전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전에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다만 속도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둔각을 좀 예상했다면 지금은 좀더 예각이 되어 가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속도는 어느 정도 한 번은 브레이크가 걸려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뭐 종목 같이 한번 보시면 토니모리 이런 것들은 사실 매출보다는 기대감이죠.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니모리도 어느 정도 바닥권을 다지고 지금 넘어가는 과정인데, 저는 요 종목군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은 고가 권역에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끊어줘야 된다 봐요. 그래서 일단 15,000원짜리 단기 고점으로 형성되고 더 넘어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이런 자리에서는 한 번씩 꼭 끊어줘야 됩니다. 그 부분을 좀더 판단을 하시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아모레퍼시픽 같이 보시면 아모레퍼시픽이 여기 앞에서 이제 22만 원대까지 한번 찍고 쉬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좀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한번 들었다가 났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은 좀더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등 자체의 파동은 한요 정도까지도 먼저 한번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기에 올라왔던 부분에서 거래량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럼 앞에서 떨어졌던 이 투매에 대한 물량은 아직까지 해소가 안된 과정이죠. 그래서 한 22만, 23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이어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렇게 빨리 올라갈 줄 몰랐네요. 일단 넘어가는 건 맞아요. 넘어가는 거는 결국 최종적으로 얘들이 한 10만 원까지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요 자리 한번 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자리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84,000원은 어느 정도는 물량을 좀 소화했다고 봅니다. 앞에 있는 물량을.
소화를 했고, 요 자리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차라리 이런 걸 9만 원까지는 좀 더 다이렉트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최저임금 관련 스마트 공장 자동화가 움직인다. 요거는 이제 뉴스에 안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지금 오늘도 시장을 조금 읽어보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최저임금 관련해서 키오스크라든지 무인 자동화라든지, 그리고 뭐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장비 업체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좀 더 지금 시장 분위기도 있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런 분위기 자체가 저는 어느 정도의 뭐랄까요, 트렌드적인 분위기라고 좀 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섹터군을 알고 나면 종목을 좀 더 찾기가 쉬워져요. 근데 종목을 보고 난 다음에 섹터를 찾으려고 하면 엄청 헷갈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최저임금 관련주들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돼요. 지금 일단은 제가 대형사들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삼성 SDS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어느 순간에 삼성 SDS가 여기가 넘어왔어요. 아시다시피 삼성 SDS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의 IT 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삼성그룹 안에. 그런데 이 기업이 지금 보면 스마트 공장 관련된 부분으로 뉴스 없이, 뉴스도 안 나와요.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어느 순간에. 그게 상당 부분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게 신고가예요. 좀 있으면. 여기 지금 52주 신고가를 조만간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26만원까지. 이런 상승 자체는 봤을 때는 결국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이슈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전조적인 부분이라 보고, 마찬가지로 지금 포스코 ICT. 자, 이 요정목군들도 그만큼 악재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그래도 넘어갈 것이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SM코어. 자, 넘어가죠. 지금. 그리고 RS 오토메이션. 오늘 또 올랐어요. 지금 다지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요런 기업들을 차라리 좀 보셔야 돼. 지금 박스권에서 돌파할지 말지 그렇게 알이 딸딸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뭐랄까요, 흐름적인 부분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왜 제가 이런 산업에 대한 부분을 이 종목권 스마트 팩토리를 선택하면 최저임금을 강조를 하고 말씀드리냐면, 최저임금을 알고 나면 산업화를 알 수가 있고요. 그 산업화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종목권이 조금 흔들리더라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내가 이런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종목만을 봤을 때는 리스크 관리를 못해요. 그냥 이거를 RS 오토메이션이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샀다. 그럼 13,650 샀습니다. 그럼 손절을 여기 뒀어요. 그러면 여기 손절을 딱 할 수 있느냐? 사람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러면 이거를 버틸 수 있는 매력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종목에 집중해서, 그리고 가격에 집중하고 차트에 집중해서 들어가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손절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도 없어. 올라간다고 얘기해도 올라갈까?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산업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거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섹터군을 대해서 보고 난 다음에 이것을 컬렉트를 하게 되면 빠지더라도 생각을 할 줄 압니다. 지금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좀 있으면 경제부 총리가 나와서 얘기를 한다는데, 그러면 좀 더 이 종목군이 지금 빠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지지가 나타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주식을 할 때. 내일 당장에 우리가 4%, 5% 올라간 종목군들 최근에는 많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착각들 많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진짜 이번 주나 저번 주만큼 시장만 계속적으로 가면 신데이 1,000만 원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하루에 3%씩 그러면 몇 번을 먹어야 될까? 그러면 여기에서 해서 그러면 내가 한 달만 있으면 2,000만 원 될 것 같은데? 이런 허무맹랑한 생각을 해버려요. 근데 시장은 항상 이렇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시장은 항상 올라가다가 또 빠질 때도 있고 올라가다 빠질 때도 있습니다. 상승이 있으면 반드시 하락이 있고요. 하락이 있으면 반드시 상승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승에 대한 부분 자체를 먹기 위해서 지금 상승에 대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0월 31일, 11월 달에 엄청나게 샀어야 돼요. 12월 달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많은 매수를 했던 것이 1월 달, 2월 달 넘어가면서 지금 수익이 크게 나는 거예요. 누구는 지금 10만 원을 본다고 와 좋아하고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 10억을 벌어가지고 야 대단하다. 이거 너무 좋기 때문에 남한테 얘기하면 안 되겠다. 괜히 복 날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너무 종지 그릇을 보지 말고 큰 대접을 보세요. 적어도 국그릇 크기는 돼줘야지. 진짜 간장 종지 요만한 걸 보고 요 수익 보고 야 3만 원, 5만 원 벌었다.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 계속 시장도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시장은 이렇게 봐야 될 때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와이드 화면으로 봐야 될 때예요. 시장에 대한 조금 넓은, 조금은 멀리 조금 한 발짝 떨어져가지고 조금 시장을 좀 크게 본다면 이런 뭐랄까요? 이런 산업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바닥에서 한 번씩 이렇게 들으며 살살살살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시장에 대한 순환매, 낙폭과 대 순환매의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건데, 앞서 얘기했던 대로, 지금 많이 빠져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또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시장을 조금 넓게 보면서, 자, 나는 번호표를 대기표로 뽑아놨다. 곧 내 종목이 이제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시장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 그럼 내일 장에서 관심을 조금 가져볼 만한 종목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삼성 SDS 이런 종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일단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공장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 삼성전자가 스마트 팩토리가 됐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삼성 SDS가 되겠고,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삼성 SDS에 대한 주가가 지금 다른 여타의 이런 삼성그룹주들 중에서도 모습이 제일 좋아요. 그것은 저는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이유적인 부분에서 보더라도 지금 이 삼성 SDS는 이번 상승 자체는 충분히 여기까지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밑에서 지금 보면 하단에서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왔던 게 기관입니다. 결국에는 기관이 선점을 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지금 기관이 미리 선점을 하고 고가권역까지 넘어왔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는 이런 최저임금이라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 자체가 현실적으로 지금 와닿는 거거든요. 최저임금이라는 부분이 불을 당겨준 거예요. 3년이 걸려서 해야 될 건데, 최저임금이 갑작스럽게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 급해. 인건비 줄여야 돼. 그래, 빨리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 자체에서 지금, 상당히 단축되고 왔고, 그게 산업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삼성 SDS, 요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형주 안에서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군이기 때문에, 요 종목군 눈여겨보시고, 앞에서 최저임금 관련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던 종목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군들도 다시 한번 더 유튜브로 보시면서, 그 편을 보시고, 한번 종목을 연구해 보시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유비케어인데요. 지금 의료 장비주들도, 의료기기 이런 종목군들도 많이 넘어왔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모를 때 엄청나게 넘어왔습니다. 지금 요거는 의무기록지.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기록지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전산화 작업을 거치는데, 그 전산화 작업을 하는 것이 이 유비케어에 대한 전산 시스템입니다. 이 기업이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병원 안에서 5G하고 또다시 한 번 더 융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 자체가 좀 더 체계적이고 기계적으로 이제 정리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유비케어에 대한 주가에 대한 변화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것 말고도 뭐 헬스케어 분야 안에서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시고, 지금 다음 달 정도에 법안 자체가 또다시 한번 더 통과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의료 장비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재를 많이 가했던 사항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샌드박스를 통해 가지고 해결시켜 주겠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가 한 번 더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이런 것들이 월봉 보면 자, 긴 시세 안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시세를 닫아놨던 구간인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이 한번 이런 반등이 나왔을 때, 자, 차트상에서 이런 반등 나왔고 크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 이제 미코라는 종목이 여기 앞에서 이런 반등 이후에 또 크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그런 부분 자체를 좀 더 고려를 하고, 그리고 뭐 앞에서 유니크나 뭐 수호차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반등이 크게 나오면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추세적인 전환 자체가 상당히 빨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필옵틱스. 자, 바텍부터 할게요. 밑에 있어요. 바텍. 자, 바텍도 의료기기 관련주인데, 요거는 이제 오랄 스캐너.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을 때, 여기에, 악 무세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 엑스레이를 쫙 찍어요. 그 엑스레이를 찍는 것을 오랄 스캐너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국산 장비가 이 바텍 겁니다. 그래서 요 기업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지금 넘어간다고 보고, 요 기업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기관의 수급이 먼저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여기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나갔죠. 그럼 요 물량은 뭐가 됩니까? 이제 신규 매수가 되는 거죠.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사고를 통해서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자, 필옵틱스 마지막인데, 요게 적자고 걔 잡주라도 일단 넘어가는 데는 이유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폴더블이고 스마트폰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권역 다지고 난 다음에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에서 들어왔던 기간 물량이 잔존해 있고, 고가 매수, 그리고 저가 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매집 패턴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간결하게, 좀 더 짧게, 딱 엑기스만 말씀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오늘도 시간이 조금 오버한 것 같아요. 시간 조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또 즐겁게 주식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